할렐루야. 진짜 살기 줍니다.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만 끼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끌어내는 거, 그 설교 통해서 야, 설교 잘했다, 설교가 대단하다, 그런 평가를 받는 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영혼들을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잘 알게 하는 거, 정말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빛이 되고 우리를 찌르는 검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리인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재미있게 멋있게 독특한 이론을 얘기하고 또 어떤 매력적인 견해들을 얘기하고 어떤 정보나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 어느 정도 써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설교의 주 내용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피치, 제스처, 예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견해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지 않는 기도, 골방에서 하는 것처럼 진실한 기도, 그런 거를 떠나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령 받기 위해서, 능력 받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응답 받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주된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이는 참된 기도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악당 나무 앞에서 누가 나무에 대한 갈망을 갖습니까? 석가모니 앞에 가서 누가 뭐 부처에 대한 갈망을 갖습니까? 다 자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우상 숭배하는 식의 기도예요.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비전이 야망일 뿐이고 수많은 비전이 자신의 욕심일 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여 온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무엇이 진짜 동기였나? 무엇이 진짜 목적이었나? 기도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도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근본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을 꼼꼼하게, 섬세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들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지금 하는 것보다 한 시간을 더하고 두 시간을 더하고 몇 시간을 더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습니까? 나는 정말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가?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 천국도 있어. 지옥도 있어. 지옥은 무서워.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교 잘하고 예언 잘하고 병 잘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진짜 동기는 뭐지?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를 쓴다.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역사한다. 그러나 이 모습이 진짜 너는 아니야. 네 진짜의 동기는 뭐지? 너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국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있고 한국에 세계적인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 결국 뭘 보여주었습니까? 교회 성장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이 보는 것처럼 행동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는 것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는 분이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미리 여러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빛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 믿습니까? 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동기도 있어야 됩니다. 지옥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우리를 얼마나 어디까지나 인정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사랑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인가? 이기심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닌가? 제 말은 우리 목사님들부터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자신의 중심, 동기, 자신의 숨겨져 있는 목적, 자신의 중심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사와 기름 부음과 능력을 더 받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살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급성무입니다. 성공했다고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큰 교회 목사들도 주님이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현신의 권사님 간증에 모른다고 그랬어요. 때문에 성공했다고 성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자 앞에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늦기 전에 심각하고 진지하게 자기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지? 내가 설교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지? 내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는 이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사역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목회하거나 선교하거나 봉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숨은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나의 숨은 뜻, 내가 나도 모르고 착각하고 속고 있는 나의 숨은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내 뜻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를 알려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에 빛을 비춰주시어서 나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 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합니다.
잘못되어 있다면 말을 고치기 전에, 행동을 고치기 전에, 어떤 삶을 고치기 전에 그것부터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내 동기가, 내 중심이,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살기 좋습니다.